비바람이 시작된 하늘. 그런데 곧이어 하늘에선 불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어둠 속에선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후 I think you might be lost, boy. 그는 한 바에 도착했는데 Really? Yeah, really. You got a problem with that? As a matter of fact. 직원 한 방이면 인간의 육체는 썩어버렸고 순식간에 바 안의 인간들도 모두 마지막 자세를 취하고 죽어버린 상황. 그는 악마의 아들 블랙하트로 Hello, yes. 그의 주변에 나타난 곳은 각각 땅, Why are you here? 물, 그리고 공기 요소와 융합된 천국을 탈주한 천사들. I've come for the contract of Sand and Ganza. 블랙하트가 그들을 불러모은 이유는 어떤 계약서 때문인데. Then what? Then we'll take this world at a time. Blackheart. 이때 그를 부른 것은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다름 아닌 악마 중의 악마 메피스토. But not now. We both know you can't harm me here. I'm not like you. 그는 메피스토의 아들이었고 어째서인지 갈등 중인 그들. I may not have power over you in this world. 하지만 메피스토는 지옥이 아닌 곳에선 힘을 쓸 순 없었고 Go ahead. I'll bury him. And then I'll bury you. 그는 끝까지 아버지를 도발합니다. 도대체 이 악마들의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야기는 1986년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은 미국 유원지마다 있는 공연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와 오토바이 스턴트쇼를 하는 자니 블레이즈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이쁜 누나 객기를 부리던 자니는 간신히 생존합니다. 그날 밤 오토바이를 수리하던 자니는 갑자기 한기가 들이닥치는 것을 느꼈고 유원지의 조명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옥의 군주 메피스토 Johnny Blaze.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웬 할아버지가 왔나 싶었지만 Worried about your father. 그는 자니의 아버지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What do you know about that? Even a blind man can see he's sick. 아버지는 말기암 상태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상황. What if I could help your dad? Would you be willing to make a deal? 그 대가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Your soul. 당연히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오케이. By sunrise tomorrow, your father will be healthy as a horse. 그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고 It's your choice, Johnny. All you have to do is sign. 자니도 편지를 펼쳐보는데 이때 Oh, that'll do just fine. 떨어진 피 한 방울은 계약의 성사를 의미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는데 Morning, sleeping beauty. You look great, right? At least that's what the doc said when he looked at my x-rays this morn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I've been sick, son. I finally get up the nerve to tell you about it. I'm not anymore. I can't explain it, but I feel healthy as a horse. 아버지는 진짜 암이 완쾌되어 있었고 즉, 자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게 맞는 거. 좋다. 이후 건강해진 육체로 다시 한번 스턴트를 준비하는 아버지였는데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쇼를 지켜보는 것은 메피스토였고 마치 그의 저주라도 맞은 듯 아버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Dad. Dad. 결국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이후 슬픔에 잠긴 그는 멀리 떠나기로 하는데 이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메피스토. You're no good to me, Dad. 왠지 놈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직감은 You killed him. I cured his cancer. That was the deal. But I couldn't let him come between us. 틀리지 않았고 One day, 그는 계약의 대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I'll be watching. Forget about friends. Forget about family.
forget about love. You're mine, Johnny Blaze. 그렇게 메피스토와의 계약대로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연인 록신도 버리고 떠난 자니. 그리고 이로부터 21년 후 어느새 30대 후반에 접어든 그는 아버지가 했던 오토바이 스턴트쇼를 더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큰 규모로 점프를 했기 때문도 있었지만, 목이 부러져 즉사할 법한 사고에도 Head. Is the bike okay? Bike's fine. 절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불사신 소리를 듣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번의 사고에도 멀쩡히 생존하는 그를 His critics call him paper. Put the monkey show on that. They call him Mr. Invincible, and he'll have to be. 슬슬 그의 매니저들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From field goal to field goal. And you got an angel looking after you. 그들은 자니의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Maybe it's something else. 어쨌든 이렇게 21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블랙하트가 인간계에 나타난 것인데. I may not have power. But my rider does. 힘이 없었던 메피스토는 이때 한 가지를 결심했고, 바로 그 순간 자니의 몸에선 이상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리는 환청을 쫓아 집 앞으로 나오자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바이크가 서 있었는데, Hello, Johnny. 바로 이때 21년 만에 나타난 메피스토는 Phoenix, Denver, Houston. It was you keeping me alive. 계약서 조항을 실행하러 온 것이었고. That day is today, Johnny. Find the one known as Blackheart and destroy him. Find him yourself. Doesn't work like that. 이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If you succeed, I'll return your soul. 그리고 you don't have any choice. 바이크는 엄청난 속도, 엄청난 파장을 내뿜으며 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니를 데리고 임무 현장에 도착하자 그의 온몸에서 지옥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화염의 악마 자라토스의 힘이 담긴 고스트라이더가 됩니다. 자니는 몰랐던 그의 임무 타겟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Looking for someone. Back to hell. 바로 이때 블랙하트의 편에선 타락천사가 덤볐고, 이 정도로 고스트라이더를 쓰러뜨릴 수 없었는데, 하지만 이어지는 이들의 콜라보로 짜부된 고스트라이더 so tough. 인 줄 알았는데 mercy. Sorry. All out of mercy. 사슬을 뜨겁게 달군 그는 지옥불로 녀석을 묶었고, 그렇게 부서져버린 타락천사, 자율주행도 가능해진 바이크엔 지옥불로 튜닝을 불어넣어주자 진짜 지옥같은 비주얼로 진화했는데, 그렇게 도심을 누리던 중 한 강도를 발견했고, 하필 고스트라이더에게 걸린 녀석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자 이제껏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그의 눈에서 무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바이크는 갑자기 멈췄고, 날이 밝자 사라지는 고스트라이더의 힘, 그의 앞엔 웬 묘지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Ryder's the devil's bounty hunter. 고스트라이더라는 이름부터 Punk and I could see all the wrong you never done. The pin and stare. 그가 어제 강도에게 사용했던 기술명. Here are the souls of the wicked. 그리고 고스트라이더의 역사. Last one was 150 years ago. 그가 싸웠던 적들까지. He sent you after Blackheart. And others. Fallen angels cast out of heaven by. 고스트라이더 전문가였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Oh my god. 문제는 고스트라이더가 남겨놓은 흔적이 너무 파괴적이라는 것이었고 Hey, Captain, I got something. 경찰은 현장에서 불에 그을린 자니의 번호판을 발견합니다. Bullshit. 그날 밤 But I didn't kill anybody. 결국 경찰들에게 살해 용의자로 붙잡히게 되는데 But I didn't kill anybody. 본인에게 불의 악마가 깃들었다는 걸 얘기해봐야 믿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던 그는 I didn't kill anybody. Damn it! 철창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The real killer's out there. 이때 시간은 저녁이 되고 그를 자극하는 범죄자들이 주변에 가득했는데 그들은 You look like that Johnny Blaze. 유명한 바이커인 자니를 단번에 알아보며 시비를 털기 시작했고 이때 다시 한번 목표물인 블랙하트를 쫓기 시작합니다. It's coming for us. 블랙하트 쪽에서도 고스트라이더의 추적을 바로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를 공격하러 오는 것은 공기의 일부가 된 타락천사. 몸을 쫓기 시작한 바이크는 수륙 양용에 건물까지 달렸는데 그렇게 옥상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녀석은 공기의 일부가 된 상황. You're a slow learner, aren't you, Ryder? 나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고스트라이더는 불을 붙이고 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번째 천사도 쓰러뜨리고 복귀하려 했는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전 헤어져야만 했던 옛 여자친구 록신. 이상하게도 서로를 알아본 그들. 그리고 선한 경찰들을 쓰러뜨릴 순 없었던 그는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얻은 블랙하트 Johnny? 록사는 사건이 있은 직후 자니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던 것은 자니의 매니저 Damn, you gave me a start. 그리고 자니가 자신에게 깃든 악마를 공부하기 위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Not even close. 그는 록산을 인질로 삼으려 한 것. Now I'm gonna break it. 그리고 자니가 도착했을 때 Look into my eyes. 그의 공격은 먹히지 않았고 Your pen and stare doesn't work on me. I have no soul to burn. Get the contract from the caretaker. Bring it to me in San Venganza. And maybe I'll spare your girl's life. 놈이 요구하는 것은 한 계약서. Worth a thousand evil souls. 전설에 따르면 이 계약서가 악마에게 넘어갈 경우 인간계의 지옥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문서였고 오래전 사라진 그것은 묘지 관리인에게 있다는 것. Where's the contract? I can't end this without it. 그리고 찬이는 어떻게 해서든 계약서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 Just gonna have to take this whole damn place up myself. It's not there, Ken. 묘지 관리인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메피스토와 계약하고 옛사랑을 구하러 가겠다는 그의 정신에 감탄하며 기꺼이 계약서를 넘겨주고자 했고 갑자기
갑자기 웬 말을 부르더니만 지금껏 숨겨왔던 150년 전 마지막 고스트라이더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Can you keep up?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고스트라이더들은 블랙하트가 기다리고 있는 산 벤간자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오지게 폼잡으며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한 그들. Stick to the shadows. 그리고 선대 고스트라이더는 집에 갑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trail for me. I got nothing left. 과연 혼자 남은 자니는 전 여친과 세상을 악마들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지. 2007년 마블의 대망작 고스트라이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스트라이더는 정말 보는 내내 힘들었던 영화였습니다. 2007년 개봉작이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2008년 개봉작 아이언맨과 불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영화인데 단순히 화질이나 CG가 부족해 보인다의 차원이 아닌 이야기도 대사도 액션도 정말 진부한다는 말밖에나 할 수 없었던 참혹한 영화였습니다. 이후 후속편인 고스트라이더 복수의 확신이 개봉한 것도 신기했지만 1편 이상의 망작이 탄생하며 고스트라이더는 복구불능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몇 가지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고스트라이더의 해골이 실제 배역을 맡은 니콜라스 케이지의 두개골 스캔을 떠서 그래픽화했다는 점, 그리고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었던 블랙하트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인터스텔라에서 거대한 파도가 무한하게 치는 행성에서 물에 휩쓸려 사망한 박사님 역을 맡은 배우 웨스 벤틀리로, 그는 이 당시 아주 극심한 코카인과 헤로인 중독 상태였고 이 당시 그는 빨리 돈을 벌고 마약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배역은 어떤 것이든 무조건 하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당시 정정했던 고스텐리 할아버지도 고스트라이더는 좀 창피했는지 그가 등장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마블 영화이기도 하며, 반대로 니콜라스 케이지는 꼭 고스트라이더 역을 연기하고 싶어서 영화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기도 했다고도 하는데, 얼마나 고스트라이더를 좋아했으면 영화 촬영 전부터 이미 불타는 해골 문신을 갖고 있었고, 웃긴 건 정작 영화 촬영 중엔 해당 문신은 가리고 촬영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화의 비하인드가 영화 본편보다 흥미로울 정도인 고스트라이더인데 최근 마블에서 등장 루머가 들리고 있는 메피스토가 마침 등장하는 마블 영화이길래 다뤄봤고 굳이 시청을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